안녕하세요. 킹크리즈입니다. 왜, 페리오 광고에서 46cm가 다른 사람과의 그 불쾌함이 없을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하잖아요. 저는, 그거 보기 전부터 이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앉는 습관을 들이거든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꼭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 조금 이렇게 멀리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이제 뭐 페리오에서는 뭐 입냄새나 뭐 그런 불쾌한 느낌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피부 때문에요. 저는 모공도 굉장히 많고 각질도 잘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잡티도 많고 이렇게 막 탄력 떨어지는 것도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그래서 왜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막 공들여서 화장한 거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단점이 안 보이도록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게제 저의 제일 큰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.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정말 공들여서 그날은 진짜 신경을 써서 막 1시간 반인가 메이크업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.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피부 굉장히 좋으시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날 처음 뵌 분인데 아 가까이 오면 다 들통이 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발씩 두 발씩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얼굴을 뒤로 빼고 내가 정말 이내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만 각인되고 싶어서 20cm 안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또 다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, 왜, 지금도 제가 여기도 그렇고, 지금 이쪽도 그렇고, 왜 우리, 각질 일어나잖아요. 아무리 관리를 해도 한 번씩 건조할 때라든지, 그 다음에 피곤할 때, 막 각질 같은 거 일어나는데, 이게,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표시가 좀덜 났는데, 왜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표시가 탁, 눈에 보이잖아요. 가만히 있다가, 이렇게 뭐, 친구랑 이렇게 바로 옆에 딱 앉게 됐는데 친구가, 너 얼굴에 뭐 묻었네? 하면서 이렇게 막 문지르는데 이게 각질인 거예요. 그래서 막 뜯는데 이게 만질수록 더막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막 민망하고 불편하고 막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내가 느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저의 진짜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모두 다 20cm 밖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앉는 게제 습관이고, 이왕이면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피부 정말 좋아지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진짜 옆에 딱 앉아서 원래 나 피부 좋다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20cm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거를 위해서 진짜 좋은 화장품 뭐 있는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내 피부 타입에 더 맞는 제품이 뭔지 꾸준하게 찾아보고 발라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저와 같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우리 모두 20cm 안에서도 피부 미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피부 관리 해보자고요. 저희 에피소드 들려드린 킹크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